20세기 초 종교사학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영지주의나 헬레니즘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원래의 기독교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트만도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원래의 유대지역 교회에서도 기원하지 않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원하지 않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에서 생겨난 산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예배의 대상이 된 예수님이 아닌 실제 존재하셨던 역사적 예수를 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과 역사적 예수의 이미지가 다를 거라는 전제가 있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시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또한 예배의 대상이시기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0세기 초 종교사학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영지주의나 헬레니즘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원래의 기독교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트만도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원래의 유대지역 교회에서도 기원하지 않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원하지 않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에서 생겨난 산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헬레니즘에서 나타나는 신적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명백한 차이점을 보여주며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헬레니즘의 신적 인간은 초자연적 기원을 가지고 출생하거나 기적을 행한다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개념과 유사한 점도 있어 보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통적인 헬라식의 신적 인간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헬라화된 기독교에서 생겨난 것, 헬라화된 기독교의 산물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본성론에 대한 니케아 신앙 고백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리였고 학문의 전제였죠. 신학은 이 대전제를 변증하는 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예배의 대상이 된 예수님이 아닌 실제 존재하셨던 역사적 예수를 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과 역사적 예수의 이미지가 다를 거라는 전제가 있었죠. 훗날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채색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움직임이었는데요. 물론 저도 목사이니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인식이나 신학적 발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분명히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종교사학파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헬라 사상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유대교 전통에서 찾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죠. 유일신론이 강하게 나타나는 유대교는 하나님과 유사한 신적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유일하게 실제하시는 신은 오직 야훼 하나님뿐이시죠. 신적 존재는 한 분이시지만 그 신적 속성을 인격화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지혜나 말씀, 하나님의 영, 영광 등과 같은 개념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격화해서 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학적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 28장이나 잠언 8장, 그리고 외경이나 위경에서 지혜는 다양하게 인격화되어 나타납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를 구약에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성육신하시기 전에 지혜라고 하는 의인화된 존재로 실존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지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던과 같은 학자는 이 지혜 기독론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인격화된 문학적 표현으로 봅니다. 지혜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과 같은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고대 교회 삼위일체론의 발전 과정에서 후대에 이제 생겨난 것이고, 삼위일체론을 형성한 이후의 관점에서 구약을 무리하게 해석한 결과 무리하게 해석한 내용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교의 이 지혜 개념이 신약성경의 기독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합니다. 특히 바울서신에서 유대교의 지혜 개념의 영향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데이비에스는 바울의 지혜 기독론이 사도들 모세오경에서부터 기원한다고 봅니다. 그는 사도들이 이미 토라를 하나님의 선제적인 지혜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토라이신 셈이었죠. 이해의 과정에 뭐 차이는 있겠지만 슈바이처나 마르틴 행헬도 유대교에서 이 바울의 지혜 기독론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혜 기독론의 그 근거가 유대교에서부터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콘첼만은 바울의 이 지혜 기독론이 유대교 전통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지혜를 방법론적으로 가르쳤고 또 토론했던 에베소의 바울 학파 그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반 룬에 따르면 바울은 아예 지혜 기독론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시편 110편 2절과 미가 5장 2절에서 기원하는 메시아적 하나님의 아들 선제 사상에서 나타난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던은 유대교의 지혜 전통이 바울에게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활동에 대한 완벽한 내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변증적 차원에서 그저 차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특히 더는 유대교의 유일신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발견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캐세이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로 예배의 대상이 되신 것은 요한 공동체가 회당에서 추출된 AD 70년 이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제성이나 로고스 등의 개념이 확립되어 나타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불투만 이후 신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다른 것에서 찾아봤자 한계가 있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 안에서만 찾아야만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가 뭐라고 이해했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셨는가가 해답이라고 보았죠. 오스카 쿨만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됨에 대한 자의식이 있으셨다고 봅니다. 또한 예레미야스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바라는 호칭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로 부르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특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이 있으셨다고 보는 거죠. 뭐 약간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연결선상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던 그 역사적 기억과 연결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되었던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를 자신과 동일시했다고 이 톰 라이트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신학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현재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신앙의 내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남은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실존했던 유대인 청년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올바르게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저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해석적 힘을 존중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해석적 전통이 오늘날 다른 해석학적 방법론보다 더 권위가 있고 또 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결국 오늘의 현대적 상황 속에서 의문만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지 역사적 실존에 대한 그 접근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